거북선은 돌격선이다. 적의 진영을 파고들어 근접전을 벌이는 거북선의 특성상 하나의 포탄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살상력이 높은 조란탄을 발사하여 각판을 전부 쓸어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적선을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조란탄은 산탄총과 마찬가지로 타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위력이 급감하는 것. 조선의 군선이 원거리 타격 능력을 상실하다니 이는 단군 이래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거북선에 수직 발사대를 장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을 만들어보자. 이것은 로켓 블럭이다. 화약 추진식 로켓으로 시대상에 맞게 추력이나 위력이나 그리 뛰어나지 않다. 반면 폭탄의 위력은 상당한 편인데, 따라서 폭탄을 로켓의 탄두로 삼고 로켓은 추진체와 기폭제의 역할만 하도록 할 것이다. 선내에서 추진체를 연소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하도록 하자. 성공적으로 착탄하는 모습이다. 이제 거북선의 수직 발사대를 이식해보자. 눈치를 챘겠지만 이 미사일은 유도나 조정 기능이 전혀 없다. 앞서 미사일이 명중한 장면도 수없이 시도한 끝에 우연히 명중한 것에 불과하다. 발사 후 망각 시스템까지는 아니어도 기비우도 미사일처럼 조종하기 위해 접이식 날개를 바라보았으나 효과적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는 없어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다. 일단 수직 발사대를 갖추긴 했지만 화력에 대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북선에 로켓 추진 어뢰도 장착하도록 하자. 리볼버 장전식으로 여러 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북선의 내부는 협소하여 어뢰 이문을 장착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